뭔가 이 동네는 리조트 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관광 도시 그런 느낌. 이런 야자수도 그렇고 보면은 조경도 그렇고 집들도 그렇고 그냥 잘해놓고 살아요. 걸어다니면서 뭘 할 수는 없어. 일단 너무 덥기 때문에 걸어다닐 수는 없거든요. 아 여기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아케이드들이 있네. 뭐 식당도 있고 펍도 있고. 더운데 이렇게 걸어다니신 분도 한 분 계시고. 올드타운 스캇데일인데 스캇데일. 아 차를 얻다가 지금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아우 지금 뜨거워가지고 여행을 할 수가 없어. 진짜 올드타운이거든요. 제가 올려왔던 데가 올드타운인데 여기 올드타운입니다. 근데 걷긴 걸어야 될 것 같아. 한번 힘을 내봅시다. 장보도 있네 저기. 그래도 이 동네가 주차는 무료로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기특하죠. 관광지화를 시킨 것 같고 이런 아케이드들이 다행히 이렇게 그늘이 져 있는데 걷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던 다른 아케이드들하고 비슷해요. 인디언 용품이라든가 이런 보석하는 데도 있고 이런 것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꿀도 팔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꿀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와 여기가 엄청나게 크다. 와 에어컨 너무 좋다. 이거 이거 봐. 이런 거. 일단은 이게 선인장이 딱 애리조나는 딱 선인장인 것 같아. 완전 금속이거든요. 금속. 금속이야. 참 공예품인데 하나 가격은 비싸지 않아. 70불이니까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 왜 이렇게 싸? 메이드 인 차이나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어디서 만들었는지는 안 나왔는데 뭐 믿어보죠 뭐. 중국에서 만든 건 아닌 걸로. 미국스럽죠. 아래도 그렇고 멕시코 가깝다 보니까 해골도 이렇게 있는데 오 이거 봐. 막 쓸 수 있는 모자도 여성용은 19불 뭐 이런 거 이런 거 대충 막 쓸 수 있잖아요. 하면서 다 가려주는 거. 이것도 와, 이것도 여성들이 한 게 딱 좋은 모자도 19불 다 19불 균이니까 되게 공예품들이 많아요 진짜. 근데 가격이 안 비싸. 이거 45불이니까 집에다 딱 걸어놓은 게 괜찮잖아요. 남미 갔다 왔어 막 이런 느낌으로. 공예품이 이렇게 싼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소득 수준이 이걸 만든 지역들이 좀 저렴한 낮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도 들고. 아, 진짜 이런 것도 웨딩 차이나 아니란 말이야. 그쵸? 웨딩 차이나면 진짜 실망할 거야. 근데 중국에서 이런 건 충분히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되게 이쁘다. 고급스럽다. 120불. 근데 이거를 120불 이거는 며칠 걸릴 것 같은데 만드는데 120불 가지고 되나? 생활이? 애리조나스러운 그런. 와 이건 또 애리조나고 이건 다 콜로라도다. 너무 귀엽네. 스캇데일 이 동네 이름이죠. 지금 나오는 음악 좀 아쉽다. 멤피스라든가 내쉬빌이라든가 뉴올리언스를 갔어야 했는데 못 갔죠. 어쩔 수 없죠. 이번 여행은 미국 절반만 돈 거니까. 이거 딱 자동차 쓰레기통으로 쓰기 딱 좋은 사이즈다. 아, 캐빈에다 딱 비닐봉지 걸어놓고 있거든요. 너무 보기 안 좋아서. 여기 비지터 인포메이션 이런 데가 중심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선거리가 있고 뭘 찍고 오시냐면 선라이즈 주얼러 갤러리 이거 찍고 오시면 딱 중간에 오시는 것 같아요. 야 여기 보세요. 이 집은 뭐 공원도 아닌데 이렇게 다 완전 이쁘게 해놨어. 진짜 이쁘게 해놨다. 1층하고 2층까지 쫙 이렇게 3층까지 이렇게 덩굴로 이렇게 나중에 한 몇 년 뒤에 오면 여기까지 다 그냥 다 차버리겠죠? 너무 이쁘다. 공원을 너무 잘 해놨어. 꽃도 꽃향기도 막 나고 아카시아랑 비슷하게 나거든요. 여기 약간 중심이라서 이렇게 조형물도 있고 분수까지 있으면 딱인데 그런 건 없네. 여기가 이제 그늘에 앉아있으면요 바람도 불고 너무 좋아요. 근데 햇볕에 나가면 이제 다 타버리는 거지. 저녁 때쯤에 딱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녁 때쯤에 보니까 이 집이 미술관 같은 갤러리 같아요. 보니까 조명 이쁘게 하는 거 봐. 이쁘다. 작품이네. 말 철제로 만든 말인데 이게 조경이 참 잘 되잖아요. 이 정도 해야 돼 미국에서는.
보니까 뭐 팔려면은 일단 인테리어 아우테리어? 다 잘해야 돼요. 밤에 오면 얼마나 예쁠까. 2층도 약간 유럽 느낌이야. 여기도 고추 말리고 있네요. 아, 이런 아케이드가 꽃들을 참 이렇게 배치를 잘 해놔서, 아, 꽃향기를 맡으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오, 여기도 되게 이쁘네. 뭔가 많이 해놨네. 한번 볼까? 선인장은, 하, 저도 참 좋아하는데, 이게 한 이만한 거 제가 예전에 샀었거든요. 근데 7년 되니까 이만큼 크더라고요. 이만큼. 저는 이런 걸 보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 또 십자가가 이렇게, 와, 뭐, 한 예술품, 뭐 예술품이죠, 뭐. 엄청난 공을 들였겠죠. 이것도 보세요.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지금 이건 메이드 인 차이나도 아니고 기계로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인디언들이 가네 수공업처럼 이렇게 모카신 같은 신발들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술 있는 거. 그런 거 이제 저렴하게 들여와서 이제 판 거죠. 운전하다 보면은 모카신 싸게 파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싼지 모르겠어요. 싸게 판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표지판으로 뭐 고구려 시대에 그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위도 보면 저 호롱복도 그렇고 저 장구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것도 이거 소쿨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그렇고 왜 한국에 온 것 같아요. 진짜 예, 꿀 같은 거 판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데저트 하비스트 꿀이라고 합니다. 8불 가격 괜찮은데 제가 꿀 먹을 일이 없어가지고 미국 오니까 모든 게 다 달아가지고 당분을 좀 줄여야 되는데 꿀로 뭘 해서 먹을 수 있을까요? 올리브도 있네? 올리브? 올리브도 이제 사막 기후랑 친하니까 진짜 대단한 거죠. 사막에서 저런 게 난다는 게. 와, 너무 귀엽다. 소스 BBQ 소스. 이걸 뭐야? 이걸 아 젤리네 젤리. 중국에서 만든 그런 젤리 스타일인데? 왜냐면 여기 보니까 중국 직원이 있는 걸 보니까 분명히 중국에서 들어온 뭐 이런 것들 같은 거 다 중국에서 들었을 거 아니야. 뭐 엘파소 생각이 자꾸 나는데 인디안 분위기 많이 난다. 애리조나도 인디안 나바오족들의 이제 나발이었으니까 고추가 테마입니다. 향신료들이 쫙 있는데 아, 저도 음식을 좀 해먹으면서 여행하면 참 좋겠는데 그 여유가 없어요. 워낙 제가 짧은 기간 동안 열심히 다녀야 되니까 이런 거 탁탁 뿌려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스테이크다. 소고기도 싼 나라에서 제가 지금 햇밥 먹고 다니는 게 너무 개탄스럽네요. 여기 보시면 이 선인장은 철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가시도 이렇게 철사롭게 만들어놨어요. 진짜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찔릴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와 이거 야 이거 철을 정말 자유자재로 이렇게 얘는 이렇게 돈키호테 그 말 같은 당나귀 같은 그런 느낌? 피닉스 시내가 멀리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하고 왼쪽 나눠져 있는데 왼쪽이 좀 더 번화한 곳인 것 같아요.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고요. 미드타운, 다운타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피닉스 시내로 들어왔고요. 아, 여기 다운타운 근방인데 뭐 다운타운 아니지만 거린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피닉스라는 이름이 불사조라는 뜻이잖아요. 원래는 전쟁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 인디언들하고의 전쟁 그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데를 새롭게 건설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피닉스라고 지었대요. 불사조. 이 불사조라는 이름답게 정말 너무 덥습니다. 그러니까 덥다기보다는 해가 너무 강해서 어떻게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해를 피할 데가 없어. 그늘도 별로 없고 여기 오니까 뭐 고층 빌딩도 있고 이렇게 운이 좋게 그늘이 있는데 와 진짜 장난 아닌데 땀도 많이 나고 그나마 습도가 낮으니까 뭐 사막이니까 그나마 버틸만 하거든요. 근데 그 이런 와중에서도 정말 산에서 뛰어다니면서 뭐 영화라든가 뭐 유튜브에서 보는 그런 모습처럼 막 산 타기 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통 다 까고. 야 진짜 대단한 진짜 미국 사람들 대단해. 이 액티브한 그런 거는 여기도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느낌도 이쁘네. 야, 대도시, 오랜만에 대도시 온 느낌도 있고. 이 와중에 동네는 재밌어. 재밌어 보여. 딱 보니까. 뭐 자기들끼리 이제 알콩달콩 사는 동네 아니겠어요? 피닉스가 뭐. 많이 알려진 동네도 아니고, 뭐. 애리조나에서는 제일 큰 동네긴 하지만. 히피스럼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만의 문화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멕시코가 앞에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풍부함이 또 있죠. 히스패닉 섞이면 재밌잖아요. 앵글로색슨은 재미는 없어. 뭔가 화려하고 전통 이런 건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노숙인들 또 그런 곳이 있네. 밥도 주고 이런 데가 있나 보네. 저도 뭐 거의 노숙이나 다른 뭐 차이가 없죠. 뭐. 교회가 있네. 아, 교회 옆에서 이렇게 주는구나. 그러니까 동네는 깔끔해. 깔끔한데. 예술을 사랑하는 동네 아니겠어요? 근데 그늘이 없도 아닌 거지. 와씨. 어디 차 대놓고 좀 샐러드 좀 사놓은 것 좀 먹으려고 저녁밥으로 그러고 있는데 될 데가 없어. 될 데가. 그늘. 어디 지하주차장으로 도망갔으면 좋겠다. 한 시간만 있으면 좀 그늘이 질 것 같은데, 해가 질 것 같은데. 와, 여기 해도 길 것 같아. 차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그게 느리게 가잖아요. 그러면 눈치 뒤가 따가워. 깔끔하죠 동네. 조형물도 잘 돼 있고 잘 사는 동네니까 뭐. 늘 먹는 월마트 4.74불 거의 6,500원짜리 샐러드고요. 뭐 샐러드가 맛있어서 먹는다기보다는 살려고 먹습니다. 워낙 음식들이 기름지거나 뭐 햇반 음식이거나 그럼 다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샐러드를 꼭 챙겨 먹어야 돼. 사실 한국에 있을 때도 샐러드를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과일도 잘 먹으려고 노력했었고. 나오다 보니까 해외에 쭉 있다 보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먹는 거 외에는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영양제 이런 거는 먹다가 점점 덜 먹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8개 종류를 갖고 왔었거든요. 한국에서 먹던 거 그대로 갖고 나왔는데 지금은 2개? 2, 3개? 뭐 비타민하고 오메가하고 프로폴리스 이런 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그래도 월마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건 동남아 있을 때는 과일이 싸서 매일 과일을 이렇게 모듬으로 잘 먹었는데 여기는 과일이 이제 만 원 정도 넘어가거든요. 이제 다듬은 거. 그게 아쉽고 그냥 바나나하고 귤은 그 한국하고 똑같으니까 맛이. 그래서 좀 쟁겨놓고 먹는 편이고. 귤 진짜 괜찮아요. 귤. 맛있고. 그리고 이제 아래 이것도 뭐 가격이 이렇게 뭐 4,000원, 5,000원 밖에 안 해서 잘 먹고 있습니다. 아, 약간 신도시 그런 느낌? 우리나라 신도시 그런 느낌이에요. 깔끔해. 여기 보면 컨테이너 아파트먼트도 있고. 야, 이거 새로 짓는 건물도 깔끔하네. 여기 참 여기가 다운타운이거든요. 깔끔해요. 아주 깔끔해요. 잘 사는 동네 느낌도 나고. 지금 퇴근 시간대에서 직장인들 퇴근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동네는 좀 좋은 동네인 것 같아. 너무 없으면 뭔가 이렇게 주차된 그런 느낌. 아파트먼트가 되게 많아요 여기는. 아파트먼트 저런 거 타는 사람들도 있고. 와, 이거 되게 이쁘네. 건물이 박장 같긴 하지만. 그리고 ASU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또 있네요. 다시 이쪽으로 왔네요. 다운타운 쪽은 이 대학교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로운 영혼들 많습니다. 오래되고 큰 세라톤이 저 앞에 있네요. 아, 이게 지금 다운타운만 제가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미지가 깔끔해요. 피닉스가. 사실 뭐 피닉스도 그냥 사막에 세운 도시니까 대충 뭐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전혀 예상 밖이네요. 저 웨이모거든요. 웨이모. 저 위에 빼글빼글 돌아가는 거 보이세요? 야, 여기 보면은 아래 카메라도 뒤쪽에 두 개가 더 있고 트렁크 쪽에도 하나가 더 있고. 아, 저 위에, 아, 웨이모가 좀 생겼구나. 저 안에는 운전자가 없는 거잖아, 지금. 버스에서 한번
브레이크 밟아주네. 내 생각보다 잘 가요. 빨리 가고 제가 겨우겨우 좀 쫓아가고 있어. 야, 여기 트램 가는 길도 있구나 왼쪽에. 오, 신호도 그냥 밀고 가네 그냥. 여기는 약간 예술타운 그런 느낌이네요. 피닉스 아트 뮤지엄이 바로 앞에 있네. 진짜 와, 어떻게 생긴 지 한 20년도 안 된 도시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쭉쭉 나가는데 도심이 다 깔끔해. 뺏긴 데가 하나도 없어, 건물이. 아니, 사실은 그 방콕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동남아 도시들이 되게 부식된 건물들이 많잖아요. 비도 많이 오고 엄청나게 덥고 습도 높고 이러니까. 근데 여기는 건물들이 다 깔끔해. 이런, 어우, 지나가네, 하나야. 트림 지나가네. 이런 건물들도 되게 유리가 많기 때문에 더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준다는 얘기겠죠. 태양열로 발전하나? 딱 여기가, 미드타운 딱 중심이라고 적혀있네요. 오피스타운은 뭐 그냥, 그냥저냥 심심하네. 큰 건물들 몇 장 있으니까 약간, 재미가 없죠. 근데 돈이 느껴지죠. 이제 자금의 힘, 돈의 힘. 다운타운은, 미드타운은 건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건물 보는 재미도 참 좋고, 이쁜 집 있으면 나도 거기 살고 싶다 이런 걸 생각하고. 여기 말이야, 여기가 한인타운은 모르겠는데 그 코리안 레스토랑이 모여있는 곳이 있더라고. 남쪽에 있더라고. 저는 지나왔는데 나중에 아까 찾아봤더니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업타운으로 좀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완전 다 깨끗해. 신시대, 신시대. 그 꽃도, 아, 우리는 삭막하게 가로수 하나씩 있잖아요. 뭐 겨울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원래는 아파트는 미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데 여기는 뭐 다운타운, 여기는 업타운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가격이 싸지가 않을 거예요. 비쌀 거예요. 피닉스가 땅값이 비싸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는데 이 정도 도시 퀄리티면 피닉스가 살기 좋은 도시 미국에서 랭킹에 꼽혀야 될 것 같아요. 뭐야, 맥도날드 플로럴. 맥도날드가 또 다른 버전이니까 피닉스만. 그 나름 이제 191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약간 멕시칸 느낌 나네요. 뭔가 판교나 분당 신도시 그런 느낌, 정자동 느낌 나지 않아요? 느낌이 되게 많이 비슷해. 되게 많이 비슷해. 싱가포르 북부 느낌도 좀 나고. 저 네이버 건물 같잖아, 네이버. 아, 여기 뭐 파티도 하는 것 같고. 아, 여기가 약간 좀 풍겨운 동네네. 사람들 좀 많네. 음악도 나오고 집들이 되게 좀 빌딩이 아니라 약간 올드한 느낌의 그런 집들이네. 이제 어느 정도 피닉스에 대한 감은 잡으셨죠? 피닉스는 이렇게 깔끔한 동네고요. 정자동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쉐라톤이 있다는 거는 여기가 하풀이거나 업무 중심지구라 하는 건데 맞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코엑스 느낌 많이 나죠? 인터컨티처럼. 그럼 어딘가 몰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는 인터컨티 뒷골목 같은 느낌이네. 네, 진짜 코엑스 느낌 나네요. 컨벤션 센터네. 아, 컨벤션 센터 맞네. 앞에 하얏트 리젠시도 있고 동네가 여기는 뭐 럭셔리합니다. 저거 삼성동에 있는 것만 또 비슷한데? 이야, 아담스 스트리트구나. 이야, 여기가 화려한 동네네. 이게 약간 화려하게 보이는 업무지구 중심인 것 같아요. 피닉스 애리조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뭐 행사 하는 것 같은데. 이야, 여기도 중심가네, 중심가.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게 뭔가 무슨 센터로 가고 있거든요. 센터 이름이 스프린트니까. 스프린트 저거. 이야씨, 이런 이런 걸 좋아하네 이 동네는. 아, 풋프린트 센터라고 적혀있네.
아, 상태 다르게 있구나. 농구장인가? 아, 농구장이네. 농구장이 이렇게 있고, 체이스필드는 여기 야구장 아닌가? 옛날에 김병헌 선수,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백스인가? 하여튼. 와, 여기가 먹고 노는 그런 동네네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구 경기 있으면 여기 흥청망청 하겠네. 야구 한번 봐야 되는데, 미국에 와서. 다이아몬드 백스 맞네. 김병헌 선수가 여기를 뻔질나게 길랑날랑 했겠네요. 지금은 그냥 유튜버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자주 나오시는 분으로 은퇴하셨지만, 그래, 은퇴하면 유튜브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제가 변두리까지 왔는데도 이 동네는 뭐 구멍이 없어. 구멍이, 아, 요거 하나 구멍 있다, 이거 짓고 있는 거잖아 지금. 구멍... 전기차 소리 한다. 되게 안정적이다. 분위기 너무 좋아. 음악 소리도 들리고. 따라갑시다. 잘 모르면 따라가는 거야. 여기가 진짜 번화가게 번화가다. First Street이라서 적혀있거든요. 한국은 이런데 이렇게 바글바글 거리는 데가 많으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없어. 그게 이게 스팟 모여있는 데 많아. 인기가 많은 데는 인기가 많은 것 같아. 이게 무슨 벌집도 아니고, 이? 르네상스 뭐 호텔인가? 르네상스로 적혀있지. 호텔 같아. 한 시간 동안 달렸고요. 러브스 왔습니다, 러브스. 주유해야지, 주유. 한 칸 남았어. 산을 한 시간 동안 달렸어요. 와, 여기 산이 있구나. 와, 3.99야. 구글맵에 4.0 나왔는데. 지금 여기 애리조나에서는 3점대를 볼 수가 없을 거거든요. 늘 그냥 엔터 쳐서 바이패스 하세요. 비밀번호 안 넣으면 됩니다. 괜히 넣었다가 더 문제 될 수도 있어. 인솔 카드 왜 이래 또. 꽉 채워도 될 것 같아요. 국민카드 늘 넣던 게 안 돼가지고 신한카드 넣었는데 신한카드도 안 돼. Hello. Number 5? How much? 4? I have to have a dollar amount? 25. 25? Yes. There you go.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ere you go, sir. 25. 풀은 안 되고 숫자를 딱 불러줘야 돼. 늘 이제 숫자를 불러줘. 혹시나 되나 궁금해가지고 한번 불러 얘기해봤거든요. 근데 풀은 안 되네요. 일단 번호가 넘버 5잖아요. 넘버 5를 얘기해줬고요. 넣어봅시다. 하면은 이제 블루라고 나오잖아요. 3.99. 어, 팔찌 괜찮네, 괜찮네. 자동으로 되네. 아, 너무 귀엽다. 걔 안에다 키면 안 되나? 안에다 넣고 달리면 안 되나? 딱 25불에 끝났고요. 6.25 갤런입니다. 네, 3.75 파면 됩니다. 네, 한 20몇 리터 되지 않았을까? 뉴 멕시코부터는 날벌레가 많아가지고, 와, 완전 늘어졌어요. 이, 3일 전에 엘파소에서 세차 앞에 세차했잖아, 세차. 근데 완전 다 더러워졌어. 닦아야지. 여기도 다 벌레. 새똥에 벌레. 장난 아니죠. 저 렌터카에서 왔는데 저기다 차 놓고 가나 보다. 버젯.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 기계가 많다 보니까 그냥 주 해놓고 차 놓고 그냥 뭐 먹으러 가거나 뭐 사러 가거나 이래요. 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진짜 이거는 되게 나 되게 리버럴한 것 같아. 아, 나 시끄러 죽겠네 쟤들. 아, 나 진짜. 아, 이런 데서 꽉 채워야 되는데 북한 모자라네. 아, 아쉽네. 아, 깔끔하게 닦아. 여러분들 좋은 화면 보여드리죠. 여기 러브스는 세도나 가기 1시간 전 남쪽이고요. 세도나에서 묵을까 했는데 호텔비가 20만원이 미니멈이고 30만원, 40만원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자면서 길을 좀 받고 싶은가 봐요. 뭐 어쩌겠어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은 아마 러브스에서 자게 될 것 같고요. 내일 아침에 깨끗하게 샤워하고 세도나 가서 이제 길을 받을까 합니다.
저는 이제 세도나를 이번 여행, 미국 여행 중에서 가장 가고 싶었어요. 뭔가 뭐 자기장이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강한 곳이라고 하니까 뭔가 궁금하기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4년 전에 서부 여행 로드 트립을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못 간 게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피닉스랑 세도나를. 그래서 궁금했었거든요. 피닉스는 그냥 궁금했었고 세도나는 세도나도 뭐 궁금해서 예. 그래서 이번에 내일 가서 한번 정말 어떤 곳인지 기가 느껴지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